여러분, 발견하셨나요? TV 모니터에 일원상을 모시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물질을 선용하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일원상을 항상 가까이 두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빕니다. 다음은 한여름 복날 효를 실천한 교두님들의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은 항상 빨간불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올해 여름, 홀로 어르신들을 초청해 복날 음식을 공양한 교당이 있습니다. 서울교구 송촌교당의 교도들이 어르신들께 갈비탕을 공양하며 효를 실천했다고 하네요. 서울교구 송촌교당의 교도들이 중복을 앞두고 장위동 홀로 어르신들을 초청해 갈비탕을 공양해드렸습니다. 송촌교당의 교도들은 어르신들 17분과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 주민센터 직원 등 26명에게 복날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특히 송천교당 봉공회 임원들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 박수를 유도하며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송천교당은 8월 12일에도 월곡 1동 어르신들께 말복맞이 삼계탕을 공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